누너 헌문의 27번입니다. 자왈.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.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. 군자. 군자는 치, 부끄러워한다. 기, 언.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. 그리고 이, 과, 지나친다. 기, 행. 그 행동을 지나치게 한다. 이게 말이 될까요? 이, 여기만 동사라고 생각하는, 아니, 주어지. 동사. 주어는 예. 요거를 동사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이상하잖아요? 그러면은 예랑, 얘랑 똑같이 목적어로. 그러면 군자는 부끄러워한다. 그 말과 그 행동이 지나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.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?